안녕하세요. 풍화수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우리 정적분 문제 중에서 정적분을 포함하는 식 정리돼 있지.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정적분을 포함하는 식에 관련된 문제인데, 유형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떠들어.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적분 구간이 다 상수로만 잡혀 있는 경우, 이때 어떻게? 전체를 다 깔끔하게 치환해가지고서 처리한다. 라고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처럼 적분구간에 변수가 들어간 경우는 일단 첫 번째 아래 끝 윗끝을 일치시켜서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일치시켜서 얼마? 거기가 스타트라인이거든. 시작점은 항상 0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정해지는 게 정적분이야. 그러니까는 시작점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0이 되는 점을 알 수 있어서 정적분입니다. 그렇죠? 부정적분과는 다르게 높이까지 딱 잡힌다 이거지. 그치? 정적분. 뭐 어쨌든 저쨌든 그래서 적분간의 변수가 있는 경우는요, 아래끝 윗끝 일치시켜서 0 되는 것 한 가지하고 양변 뭐한다? 양변을 미분해서 처리한다. 이거 정리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됐죠? 바로 문제 풀어갑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함수 fx 다음과 같아요.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x까지 x-t 아니 또 나왔네. 그렇죠? x-t 다음에 곱하기 ft dt. 자, 이러한 놈이 항상 늘 언제나 always 모든 x에 대해서 x의 3승 마이너스 ax의 제곱 다음에 플러스 px 다음에 플러스 3을 만족한대요. 이때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a값과 b값과 f3값 a값, b값, 또 f3값 이런 걸 구하래. 그래서 f3 더하기 a 더하기 b값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보자.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자, 정적분을 포함한 어떤 등식, 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쵸? 지금 적분구간에 변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변수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솔브하기를 두 가지를 늘 염두에 둬야 돼. 두 가지. 첫 번째 뭡니까? 아래 끝, 윗끝 일치되는 변수 집어넣기. X가 지금 출발점이 1이기 때문에, X가 1일 때는요, 늘 0이야. 그러니까, 이놈은요, 출발점이 1이기 때문에, X가 1일 때는 늘 0이다. 그치? 따라서 첫 번째. x에다가 1을 대입합니다. x에 1을 대입해주면 좌변은요 1 넣는 순간에 무조건 0 뻥 다 날라가요. 저 0 우면은 x에다 1 넣는 순간에 띵띵띵 넣어주면요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다음에 얼마?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네. 그치? 따라서 a, b에 관련된 식이 하나 나왔어요. 넘겨주면 어떻게 돼요? a 마이너스 b는 얼마입니까? 4라는 사실 알게 됐죠? 드르륵 1씩 드르륵이 왜 안 돼? 드르륵 1씩. 그쵸? 1씩. 매우 쉽게 AB 관련된 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쵸? 됐죠? 반드시 써먹, 이 대입해서 이렇게 활용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활용이 안 될 때도 있는데, 활용이 되든 안 되든, 일단 정적분의 구간에 적분 변수가, 변수가 들어가 있다. 아니, 적분 변수를 제외한 적분 구간에 변수가 들어가 있으면요. 반드시 이렇게 일치시키는 것. 다음 두 번째로 양변 미분이죠. 그쵸? 이거 비슷한 문제 한번 풀었던 게 있는데, 이때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밑줄 한번 쳐볼까? 요 놈 좀 주의해야 돼요. 요 놈은 지금 양변 미분일 때 이제 주의할 게 생긴 거야. 그래서 저 형태는요 시험에 워낙 자주 나오기 때문에 몇 번 만나기도 했지. 벌써 이제 거의 단원 마무리 형태에 와 있으니까 몇 문제 안 남았잖아. 자, 양변 미분인데 이놈은요 지금 봐. 적분 변수가 뭐야? 수학은 변수의 문자 상수의 문자의 구분이 중요한데 얘는 지금 봐. t가 적분 변수예요. 그래서 이놈은 적분 변수, 적분 변수야. 그쵸? 그래서 미분하면 그냥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기 일단 x가 또 문제지. 적분 구간에만 x는 상관없는데 이 x는 요 x잖아. 근데 이 x가요 그냥 상수의 문자가 아니에요. 적분 내에서. 왜냐면 적분 구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놈은 봐. t로 적분한 다음에 여기까지는 x는 뭐야 상수 취급이야. 여기까지 봐. 여기까지는 t로 적분할 거니까 t는 변수의 문자 x는 상수의 문자. 딱 여기까지는 x는 상수 취급, t가 변수 취급. 이게 맞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양변을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아, 미분하려고 하잖아, 미분. 그쵸? 양변 미분해야 되는데. 잘 들어, 미분해야 되는데. 요 식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은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 이 식은요. 결과적으로 항상 gx요. 한마디로, 여기 있던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그쵸? 봐봐. 적분 변수는 t지만, 적분 변수 t지만은요, 지금 적분 구간에 또 x라는 문자가 있었는데, 만약에 여기가 x가 아니라 a라든가 뭔가 다른 문자가 있으면 얘랑 상관이 없잖아. 그러면요, 어떻게 그냥 상수 취급, 변수 취급 해서 처리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요거 처리한 다음에 양변을 지금 이걸 미분하려고 하는 거거든, 미분. 얘를 미분하려고 하는 건데, 봐.
결론적으로 얘가 뭐 어떤 문자로 나와요? 결과적으로 x에 관한 어떤 식으로 나오고 그다음에는 x가 변수식이 되는 거야. x가 변수식이 돼 가지고서 x에 대해서 연구를 빵빵 미분 때리는 순간에 이걸 이렇게 함부로 처리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미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변을 이거를 어떻게 해요? 전개해 가지고 처리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요 꼭 기억해야 돼요. 전개해야 된다. 양변 미분하기 전에 이놈을 미분할 수 있는 상태. 왜? 이제 x도 변수인 문자 취급을 해줘야 되는데 안에서는 상수이기 때문에 상수, 변수 이걸 어떻게 동시에 처리하고 싶은데 처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개해가지고 다음과 처리합니다. 미분하기 전에 아,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저 전개할 수 있잖아. x 곱하기 ft dt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잘 써라 tft dt 이렇게 그쵸? 해놓고 나면 이게 좌변인데 여기다 봐, 이 t가 적분변수고요. 이제 x는 뭐야? 그냥 단순히 상수 취급이죠. 여기서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잖아, 이제. 여기서는 t가 아니고 변수인 문자가 아니니까 실수배 해서요. x가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갈 수 있어요. 이 상태. 그리고서 요 놈을, 요걸 이렇게 전개한 다음에 요 놈을 미분한 거지. 요 놈을 x를 이렇게 미분한 게 바로 좌변을 미분한 거야. 꼭 기억해야 돼. 이 차이가 뭐냐면요. 왜? 이 결과적으로 x에 관한 x로 미분한 거기 때문에, 봐, 이건 뭐요? 곱의 미분법이죠. 앞미분 뒷곱 뒷미분 앞곱. 얘도 x에 관한 식. 얘도 결과적으로 다시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날 거야. 앞미분 뒷곱 뒷미분 앞곱 이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따라서 미분해주면요. 앞미분 뒷곱 인테그랄 1부터 x까지요. fdt 더하기 뒷미분 앞곱. 이거 미분하면요. 스몰 fx요. 곱하기 x니까 xfx 이렇게 미분되죠. 얘는요. 이거를요. 덩어리로 치환했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바로 미분 가능하죠? x 곱하기 fx, 그쵸? 마이너스 x 곱하기 fx 이렇게 돼서 늘 이렇게 지워져 버린다고. 지워지고 남은 결과가 저 있던 좌변 gx를 미분한 결과는요, 지워져 버리고요. 응! 인테그랄 1부터 x가죠? fdt 요것만 남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 양변 미분하기 이전에 이걸 전개해가지고 처리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유인 즉슨 이 x가 지금 단순한 그냥 실수인 문자, 상수인 문자가 아니라 적분 구간의 x에 관한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놈을 x로 또 미분하는 건데 여기 봐봐 결론적으로 x가 나간 다음에 이게 곱의 미분법을 따라야 되는 거거든. 단순한 상수가 아니었어. x로 나중에 미분할 때 x에 관한 식, x에 관한 식 이해갔나? 따라서요 쪼개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야 돼. 결론적으로 좌변을 미분한 결과가 이거죠.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예요. ft dt 아, 다시 한번 요 형태는 꼭 기억해 둡니다. 이거 자주 나옵니다. 이 형태. 그쵸? 여러분 맞춰. 그쵸? 선생님 볼 때는 이번에 공부하면서 한 두세 번은 본 것 같아. 그치? 됐지? 자, 우변 미분은 쉽죠? 어떻게? 3x의 제곱 x를 미분하는 거야. 마이너스 2ax요?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1달라. 다시 또 적분간의 변수가 들어가는 거잖아. 변수인 문자. x에 다시 또 1 대입합니다. 그쵸? x에 1 대입하면은요? 좌변은 0 되겠고요. 우변 x에 1, 1 넣는 순간 얼마? 3, 마이너스 2a 플러스 b에서요. 됐나요? 넘기면 어떻게? 따라서. 2a-b가 얼마입니까? 3 이렇게 나와요. 그쵸? 드르륵 얘가 2식. 아까 여기 있던 1식하고요. 2식에서요. 1, 2식에서. 1, 2식을 2식에서 1식 빼줄까요? 2-이라면 2a에서 a 빼주면 a 남고요. b는 사라지고요. 3 빼기 4니까 마이너스 4나와요. a는 마이너스 4. 아, a가 다시 한번 마이너스 1 나오죠. 뭐하시죠? 머리 떨어졌어. 다시 요 놈에서 앞에 있던 1번씩 빼주면 b는 사라지고 a는요. 3 빼기 4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넣어줄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왔죠.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왔죠. 그쵸?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마무리다 이제. 마무리.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 A, B값 구했으니까. F3값을 구하려면 이제 스몰 fx 알아야 되는 거죠. 그쵸? 다시 한번 써볼게 이제. 여기 있던 식 1부터 x까지요. ft, dt가 있고 우변에 A값이 마이너스 1이고요. B값이 5니까 3x의 제곱.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x, b가 마이너스 5니까 이렇게 되네. 그치? 다시 또 x에 1 넣어주면 0이고요. 1 넣어주면 0. 이건 진짜 없죠. 넣어봤죠. 0, 0. 됐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지금 누가 궁금한 거야? fx니까요. 요 놈이 궁금하죠? 다시 한번 또다시 양변을 뭐 하는 거야? x를 한 번 더 이렇게 미분해주면요. 안에 있던 fx가 쌀랑 나오겠죠. 그쵸? 됐지? 그래서 우리 찾는 따라서 fx는요. 다 왔어 이제. 6x 플러스 이렇게 돼서 문제에서 f3요? 1참수였네 fx는요. 368 더하기 위해서 20 나오네. 그쵸? 20 정답 20하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주면 우리 전 정답은 빰빰 1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답은 14 몇 번? 예. 중간식이었네. 그쵸? 14 중간식.
좋아. 돌아와서 이 문제는요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 요 형태 자주 하니까 꼭 기억해. 요 안에서는요 t가 적분 변수야. 그다음에 x는 상수 취급 맞아요. 맞는데 그냥 단순한 상수가 아니라고. 왜? 지금 여기 있던 x와 똑같은 x잖아요. 그러니까 적분 구간에서의 지금 변화가 있는 사실상 적분 변수는 아니지만은요 변수예요. 결론적으로 이놈이 결론적으로 x에 관한 식이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이걸 지금 x로 미분 때리려고 하는 거거든. 미분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요. 이거 함부로 미분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반드시 뾰록뾰록 전개해서요. 일단 요렇게 전개해서 저 식을 저 좌변식을 이렇게 전개한 다음에 여기 있던 x는요 이제 t가 아니니까 상수인 문자 실수배 앞으로 내보내서 봐. 얘도 x에 관한 1차식, 얘도 x에 관한 어떤 식, 저 x에 관한 식으로 나오죠. 따라서 고배민법 앞미분 있고 뒷미분 앞부분으로 처리해버리고 얘는요 미분 때리면 x 곱하기 fx요 해서 결론적으로 요게 나온다는 것, 요거 별표치고 반드시 얘두고요. 저 관련된 문제가 벌써 한 두세 번 나온 것 같다고 얘기했어. 그쵸? 이 식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다음에 각각 식마다 이것도 적분과 변수 있어요. 아래 것도 있고 1 맞춰서 식 하나 나왔고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양변 미분해서 또 미분하면 이제 항등식은 미분은 여전히 항등식, 따라서요 x와 항등식이니까 또다시 1 대입하면 식 하나 나와서 ab값 처리 가능. 다음에 이 식에서 한 번 더 미분하면 이제 안에 있던 여기 있던 ft가 이제 fx로 딱 긁어서 나오죠. 그쵸? 한 번 더 미분하면요 매우 쉽게 fx도 할 수 있고요. 정답 구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 됐습니까?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